우리 알파벳 익히기 했어요? 응?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이제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M. M이죠. M. N이 아니고. 자, N은 요렇게 생겼어요. 얘가 N이고요. 얘는 M이야. 미음 소리를 갖고 있어요. 무 소리를 갖고 있어요. 무 소리. 엠 예, 얘는 N. 아이고, 방금 봤네. N. 얘는. 그렇지. 오. D. 얘는. F. 우산처럼 같이 생긴 애들은 S. 오케이. 그다음 얘는 C. C. 그다음 얘는 소문자다 대문자 아니다. 그렇지. L. L. 그렇지. 소문자 할 때랑 대문자랑 헷갈리지, 그렇지. L. L. 그다음 얘는 V. C. 오케이. 얘는 얘랑 똑같이 생기네. 얘는 G야, G. 그지 같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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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꼬리 같이 생겼지, G꼬리 같이, 이렇게. G. 오케이. 그다음에는 Q야. Q. P는 요렇게 생겼어요. 얘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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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I. 얘가 I야. I. I. I처럼 생겼네. 있습니까? I. I. 얘는. 그렇지. U. You. 그렇죠. B야, B. B. 오케이. 요건 조금씩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알파벳 한번 불러주세요. 알파벳 E, EGG야, EGG, EGG. 자, EGG가 어떤 소리 내느냐? 얘가 분명히 한별이가 배웠는데 EGG가 모여서 Egg, egg, 뭐래? egg. egg, egg. 자, 이가 내는 소리 가르쳐 줄 거야, 이제 선생님이. 자, 얘 글자 이름은 이인데, 짜증나게 소리는 세 개나 갖고 있어. 근데 규칙이 있어. 그래서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이. 그다음에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그래서 이는 무슨 소리 갖고 있다? 이,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이가 에된 거야. 자, 그 다음에 G가 가진 소리 두 가지 가르쳐 줄게. G는 그. G 소리 갖고 있어. G. 그래서 G는 그, G 같아. G는 그, G 같아요. 됐습니까? G는 뭐 같아? 그, G 같다고. 됐습니까? 선생님, 뭐 욕한 거 아니야? G는 그냥 그, G 같은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서 G는 무슨 소리 했냐면, G는 그,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 안 쓰죠? 이것도 그고, 이것도 근데, 영어에서는 이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으가 없어, 영어는. 그리고 여기에 이응도 안 쓰고 있지, 선생님이? 이것도 영어에서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것도 에고 이것도 에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에그 합치니까 이게 합쳐진 소리가 뭐가 됐다? 에그가 된 거예요. Eg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알파벳 불러주자. 뭐였더라? 얘는 F. 그 다음 A, N. 그래서 뭐라고? F, A,
F-A-N. F-A-N이야, F-A-N. 이 친구들. 자, F는 착해. 착해서 소리 하나만 갖고 있어. 그래서 F는 뭐가 되냐면, F는, 네.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쓰지 않는 건 F가 아니고, F이기 때문이야. F는 무슨 소리? F는, 아이고, 소리 잘 낸다. 그치. 그 다음, A는 짜증나게 소리 4개나 갖고 있어. 그래도 규칙이 있어. A는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글자 이름이 A니까 A 소리 날 때 있어. A. 그 다음에 대표 소리, 에, 아.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뭐? 그렇지. A는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아까 E는 뭐였냐면 E는 E, 에, 어. E는 E, 에, 어. A는 A, 에, 아, 어. A는 그렇지. 자, 여기서 A는 무슨 소리 했냐?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어. 이거를 보고는 내 이름을 불러줘라 그래. 첫 번째 소리는. 두 번째 소리, 세 번째 소리는 대표 소리. 마지막 소리는 힘 빠졌어. 어. 자, 얘는 첫 번째 대표 소리니까 A가 된 거야. 그럼 요거 둘이 합쳐서 뭐가 됐지? 페. 페. 푸에 합치면 페 되지. 페. 그 다음, 얘는 글자 이름이 뭐예요? 글자 이름이 N이죠. N. N은 니은 소리를 갖고 있어. 글자 이름이 뭐니까? N이니까 니은 소리를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다 합쳐서 뭐가 됐다?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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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Fan. 그러지, 그치? Fan. Fan.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뭐였더라? Egg. 오, 잘하네. 에, 그가 된 거지. 얘는 뭐였더라? Fan, 그렇지. Fan. 아이고, 한별이 벌써 막 몸이 막 뒤틀리고 막 하기 싫은답다. 괜찮아? 할만해? 자, 알파벳 불러주자. 디야, 디. B는 얘야, B야. B고 얘는 D야. D. 그 다음 O. G. D, O, G가 이거는 D, O, G. 자, D는 착하게 소리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 D는 D. 그 다음 O는 짜증나게 소리 4개나 갖고 있는데 뭔지 한번 보자.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O. 아. 어. 그래서 O는 O. O. 아. 어. O. O. 아. 어. 뭐에 찔리나 봐. 뭐에 찔려. 오, 오, 아! 어, 하는 거. 됐습니까? 오는 뭐에 찔려가지고, 오, 오, 아! 어, 하는 거예요. 어? 됐습니까? 오는 뭐라고? 오, 오, 아, 어. 오케이? 오는 뭐? 오, 오, 아! 어. 됐습니까? 자. 여기서 오는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어. 오. 그럼 요거까지 소리가 도. 그 다음 G는 뭐 같다 그랬지? G는 그 G 같다 그랬지. 그렇지. 여기서 뭐가 됐어? 그. 그래서 합치니까 dog. 그렇지. 됐습니까? dog. 얘가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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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dog가 된 거예요. dog. 됐습니까? dog가 dog. dog. 오케이. 자, 한 명이 더 했다가 힘들겠다. 오케이, 알았어. 조금 조금씩 하자. 알았지? 하던 책 계속 이어서 하세요.